새롭게 출범한 제25대 뉴저지 한인회는 장소 협소와 접근성 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에 있던 뉴저지 한인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한인회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팰리세즈 파크 21 그랜드 에비뉴 빌딩 216호로 이전합니다. 한인회 유강문 회장과 박은림 수석 부회장은 오늘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림스 코퍼레이션과 2년간의 임대 계약을 마쳤습니다. 새롭게 이전하는 한인회 사무실은 23대 뉴저지 한인회가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한인회 그 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요. 우리가 앞으로 더 대민 그 봉사를 확대하자면은 우리가 필요한 곳이 첫째로 선길을 둬야 할 것이 장소였습니다. 한인회는 사무실을 새롭게 이전하고 한인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그동안 장소 협소로 인해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없었던 순회 영사 업무와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 그리고 법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인사회의 편의와 유익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인회가 그냥 존재하는 한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여져질 때는 우리의 기능적으로 우리 동포들에게 가까이 가서 좀 피부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한인회가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페인트와 바닥 공사 등 내부 공사를 마친 뒤 이번 달 말까지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